자, 앞에 동영상에서 이 create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PHP MyAdmin을 이용해서 좀더 직관적인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인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이 왼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버튼이 왼쪽 화면에 있네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테이블을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Student라고 하는데 미리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저는 편의상 Student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컬럼들은 ID, name, sex, address, birthday 이렇게 있죠. 그럼 요것들을 이제 여기 PHP MyAdmin에서 한 번씩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컬럼 이름이 ID, 제일 먼저 나오는 건 ID고요. 그다음에 이 ID는 tiny in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non-null이라고 지정이 돼서 데이터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ID를 하고요. type은 int로 하고요. length는 지정을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collation 이런 것들은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collation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지금 한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예, 뭐 특별히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정할 게 없네요. 예, null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게 되면 값을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 체크가 꺼져 있으면 반드시 이 ID 값이 지정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ndex는 여기 보시면 primary라고 되어 있죠. 이 primary는 자 우리 아까 보셨던 여기서 이 primary라고 하는 primary key라고 하는 요 구문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ID라고 하는 값을 괄호 안에 넣어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student라고 하는 요 테이블 안에 있는 요 컬럼들 중에 이 id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primary key라고 하는 겁니다. 자, primary key가 무엇인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테이블 수업에서 인덱스 수업을 할때이 primary key가 뭔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냥 이 id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는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primary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비울게요. 자, 그다음 컬럼은 name이죠. 자, 여기다가 name이라고 지정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name의 타입은 차고 네 글자까지 허용이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타입을 지정을 할 때, 자, string에서 차를 지정하고요. length로 4를 기록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적어줘야 되는데 부족하죠, 칸이. 몇 개가 부족한가요? 하나, 둘, 세 개가 더 부족하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add 옆에 숫자를 3이라고 지정하고요. 그리고 go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의 컬럼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까는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번엔 수평으로 바뀐 거예요. 형식이. 자, 이 다음에는 섹스네요. 섹스는 이넘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넘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네요. 자, 섹스라고 하고 그리고 타입에는 이넘을 찾아보세요. 여기 이넘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자, 이넘에는 남자, 여자를 기록할 건데요. Get More Editing Space를 클릭하고 Add a New Value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남자 고우 하고 자, 다시 여자라고 입력하고 고를 합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중에 이 섹스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할 때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거죠. 여기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디폴트 값을 저는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예, 특별히 예,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에서 자, add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address는 받자 50이죠. 자,
그리고 받자 length는 50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irthday는 date time이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 타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스토리지 엔진은 InnoDB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InnoDB가 대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comment, 이 테이블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언급해두고 싶다면, 메모하고 싶다면 여기다 짧게 쓰시면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이블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라는 것을 예, 메모해 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있죠? 요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생성이 돼서 여기 왼쪽 화면에 student2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 structure라고 하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탭에서 탭에 있는 요 이 탭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구조, 스키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id는 int고 그 11이라고 하는 length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birthday는 date typ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p myadmin을 이용해서 이 student2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테이블을 생성할 때 SQL문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의 이용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SQL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QL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지쳐서 데이터베이스 완주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이 있으면 일단 편한 방법을 쓰시면서 차차로 SQL문에 익숙해져가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